안녕하세요. 수스티비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1학기에 배웠던 4단원, 5단원, 6단원을 한꺼번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4단원에서는 우리 곱하기, 곱셈을 배웠어요. 여기에서는 몇십 곱하기 몇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은 10개 모형, 10 모형이 두 개씩 있죠. 두 개 한 묶음, 또 한 묶음, 또 한 묶음, 묶음이 세 개. 그래서 20 묶음이 세 개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20 곱하기 3은 60,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몇십 곱하기 몇. 자, 그 다음에 몇십 몇 곱하기 몇. 위에 보면은 쭉 세어보니까 가로는 12대, 세로는 4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래서 12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4를 하면 모두 48대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덧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12가 4줄 있으니까 12를 4번 더해서 48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몇십 몇 곱하기 몇. 이렇게 곱하기로 직접 하는 방법. 왼쪽에 있는 방법은 4, 2, 8 해서 10의 자리를 먼저 계산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의 자리부터 계산한 거죠. 보통은 오른쪽에 있는 1의 자리부터 있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 1은 4, 그 다음 10의 자리 4, 2, 8, 80 더하기 4는 8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몇십 몇 곱하기 몇 받아올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8개씩 한 번, 두 번, 세 번 있으니까 18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는 10의 자리부터 오른쪽에는 1의 자리부터, 그래서 1의 자리 곱해서 24, 10의 자리 30 더하면 54 이렇게 나타냈고,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받아올림을 해서 나타내는 것. 3, 8, 24, 그리고 3, 1은 3, 2하고 더하면 5, 그래서 54.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하고 있죠.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받아올림 있는 곱셈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32가 4번 있으니까 32 곱하기 4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이렇게 숫자로만 먼저 계산을 하면 1의 자리 4, 2, 8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4, 3, 12, 120이 나왔죠. 여기는 30이니까, 그래서 120 더하기 8이니까 128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함께 학습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5단원에서는 길이와 시간. 그래서 1cm, cm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인 밀리미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1cm는 여기 자 보이시죠? 0부터 1까지 여기를 1cm라고 하는데 그것을 10개로 똑같이 나눈 것.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1mm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쓸 때는 1하고 소문자 M을 두 번 쓰죠. 읽을 때는 1mm. 그럼 이게 10개 모이면 바로 1cm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5cm 4mm라면 5cm는 50mm이니까 50하고 4하고 더하면 54m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m보다 더 큰 단위인 킬로미터도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 킬로미터 앞에 K가 붙었죠. K가 붙을 때는 바로 공이 3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00m를 1km라 쓰고 1km라고 읽습니다.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쓰면 1000m는 1km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앞에 있는 것은 2km 그리고 600m. 이것을 미터로 나타내면 2km는 2000m이니까 2000 더하기 600
이렇게 하면은 2600m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길이와 거리의 어림. 어림한다는 것은 얼마 얼마쯤 됩니다. 약 얼마 얼마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어림이라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여기면 여기 그림 보면은 크레파스가 있죠. 크레파스가 몇 센티미터쯤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6cm쯤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정확한 길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로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6cm, 3mm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밀리미터까지 정확하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고 약 6cm 또는 6cm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이 바로 어림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어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배웠던 1cm가 얼마쯤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지, 아, 크레파스가 한 1cm가 한 6개쯤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한 6cm쯤 되겠구나, 이렇게 어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경원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은행까지, 서점까지 거리가 쭉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경원이의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km 410m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1km 410m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어림에서 이야기하면 1km 500m쯤 됩니다. 약 1km 500m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에서 이야기하는 방법. 자, 은행까지는 1290m니까 이것을 킬로미터하고 미터로 좀 나누면은 약 1km 300m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어림에서 이야기 주고받는 방법 함께 알아봤고요. 1분보다 작은 단위 초. 그래서 한 칸 한 칸을 움직일 때 이 초침이 움직이면은 그것을 바로 1초라고 하죠. 한 바퀴 뱅글 돌아서 다시 제자리 돌아오면은 그것이 바로 60초. 그러면 초침이 한 바퀴 돌면은 1분이 되니까 1분은 바로 60초가 된다는 것을 학습을 했죠. 자, 그리고 시간에 덧셈과 뺄셈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초는 초끼리, 30 더하기 25는 55. 그래서 초 먼저 계산해서 55초. 32 더하기 15는 47. 이렇게 해서 47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긴 받아올림이 없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도 받아올림이 없죠. 초는 초끼리, 분은 분끼리, 시는 시끼리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받아내림이 있거나 받아올림이 있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초부터 하는 것을 먼저 볼게요. 자, 초부터 할 때는 18초에서 49초를 빼는데, 1의 자리 초를 보니까 8에서 9를 뺄 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10에서 빌려왔죠. 그래서 10이 내려와서 18초에서 9초를 빼니까 바로 9초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남은 40초를 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에서 1분을 빌려오니까 1분은 60초. 우리 좀 전에 1분은 60초 학습했죠. 그래서 1분이 60초로 내려와서 60 빼기 40초는 바로 20초. 그래서 29초가 되고, 분은 분끼리, 6 빼기 4는 2, 3 빼기 1은 2. 이렇게 해서 22분이 되었고, 시간은 8 빼기 3이니까 쉽게 5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초는 초끼리, 분은 분끼리, 시간은 시간끼리. 그리고 받아내림 할 때 유의해서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더하기 시간. 이거는 시각하고 시간하고 서로 다르죠. 이렇게 다를 때는 저 아래에다 노란 글씨로 써놨죠. 다르면 시각이라고 나타내면 돼요. 그리고 앞에 시간, 뒤에 시간. 똑같죠. 똑같은 것을 더할 때는 시간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리고 뺄셈을 할 때도 시간, 시간이 똑같으니까 시간. 시각, 시각 똑같으니까 시간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같으면 시간, 다르면 시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덧셈과 뺄셈. 자, 그 다음에 6단원 분수와 소수. 분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분이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동그란 원을 세 개로 나누었죠. 그 중에서 한 개니까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3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바로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분모, 위에 있는 것은 분자. 그래서 읽을 때는 분모부터 2분의 1 이렇게 읽고, 여기는 분모가 3, 분자가 2, 3분의 2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읽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피자 많이 먹죠? 피자를 몇 조각 냈는지 세어보니까 8조각 내었네요. 그 중에서 남아있는 조각이 하나, 둘, 셋, 세 조각 남아있으니까 전체 8분의 8개로 나눈 것 중에 8분의 3, 세 조각 남아있습니다. 3, 8분의 3. 이렇게 피자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아래 그림 보면은 네모 칸을 6등분, 6개로 나눴어요. 그 중에서 한 칸이 칠해져 있으니까 6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6분의 1.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모, 위에 있는 것이 분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분수의 크기도 비교를 할수 있는데, 그림에 이렇게 색칠한 것을 보면은 바로 왼쪽이 더 크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네 개니까 5분의 4는 5분의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아래 있는 그림도 볼게요.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세 개. 4분의 3은 4분의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분수의 크기 비교를 쉽게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단위 분수. 단위 분수는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 바로 한 개, 한 개, 한 개. 이것을 단위 분수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2분의 1. 그 다음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3분의 1. 이것을 단위 분수라고 하는데, 아래에 나눈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질적인 길이는 더 작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 그래서 숫자가 크다고 해서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더큰 것이 아니고, 거꾸로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길다는 것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면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보다 더큰 것은 1이죠. 1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할 때는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큰 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소수. 소수는 0부터 1까지 10개로 나눈 것. 또 나중에 배울 거지만 100개로 나누는 것. 또 1000개로 나누는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 소수라고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은 0부터 1까지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칸인지 그것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 우리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것을 바로 0.1이라고 나타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는 0.1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똑같이 0.1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길이에서 1cm를 10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를 1mm라고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 1mm를 cm로 나타내면 1mm는 cm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cm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0분의 1cm는 0.1cm입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소수는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10개 단위로 나눈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우유컵에 아래부터 위에까지를 한 개로 생각을 해서 10칸으로 나누면 이렇게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맨 아래 분홍색을 보면은
0.1이 4칸이죠? 그러니까 0.4만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0.1이 3칸이죠? 그러니까 0.3만큼. 이렇게 소수로도 우유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칸이 가는데 맨 처음에는 0.9칸 갔고 그 다음에 0.5칸을 더 갔으면 몇 칸까지 갔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0.9까지 맨 처음에 간 거리와 그 다음에 0.1을 5칸 간 거죠. 0.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0.5만큼 갔으니까 이것은 바로 1.4 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덧셈식으로 나타내면 0.9 더하기 0.5는 1.4입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소수도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쉽게 어떤 것이 더 큰지 쉽게 알 수 있겠죠. 위에 있는 것은 1.4, 아래에 있는 것은 1.8, 길이가 1.8이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4는 1.8보다 작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거꾸로 1.8은 1.4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4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몇십 곱하기 몇을 계산할 수 있다. 올림이 없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한다. 그리고 10의 자리에서 올림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할 수 있다.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할 수 있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곱셈을 정리를 했고요. 5단원, 길이와 시간. 1mm의 단위를 이해하고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 1cm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1mm라고 학습했어요. 그리고 1km는 1m가 1000개 있는 거. 그래서 1000m가 1km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단위를 이해하고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길이와 거리를 어림에서 이야기해보고 재어볼 수 있다. 그리고 1분은 60초임을 이해하고 초 단위까지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시, 분, 초 단위의 시간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까지 학습을 했고 분수와 소수에서는 전체를 똑같이 나누고 그리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무엇으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를 쓰고 읽을 수 있다. 함께 학습했었죠. 그리고 분모와 같은 진분수의 크기와 분모가 똑같은 진분수 크기 비교 그리고 단위분수의 크기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크기 비교를 아까 그림으로 했었죠. 그리고 소수 한 자릿수를 이해하고 쓰고 읽을 수 있다. 여기서는 0부터 1까지를 10개로 나눈 소수 0.1, 0.2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함께 학습을 했고 소수의 크기를 그림으로 비교하고 또 수로도 비교할 수 있다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학기 공부를 열심히 해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소스TV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